안녕하세요, 우리 여러분. 이번 영상은 패션아울에 이어서 주얼리아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번 영상은 아몬즈라는 트렌디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주얼리 쇼핑 앱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. 아몬즈 어플 자체가 주얼리의 A to G,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주얼리 편집샵을 온라인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, 한 곳에 모아 놓은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브랜드들부터 핸드크래프트 브랜드들을 가장 많이 큐레이션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해요. 딥브로우나 파르테즈, 브릴피스, 마르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고요. 아몬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전 상품 무료 배송, 단 한 개의 상품을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인 점,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.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는데요. 제가 아몬즈 가입할 때만 해도 10년 특가, 이달의 특가, 위클리 이벤트,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, 그래서 퀄리티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 가입을 하시면 20% 할인 쿠폰이 발급이 되고요. 가입을 하고 15일이 지나면 또 15% 할인 쿠폰이 발급이 돼요.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할인 코드도 발급을 해주셨는데요. 쿠폰 발급란에 우리끼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저의 할인 코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저의 할인 쿠폰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시다가 나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 제품이 생기시면 그때 제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아몬즈에서 12가지 상품을 셀렉을 해봤는데, 셀렉한 제품들은 제가 직접 원하는 제품들로 브랜드들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왔고요. 하나씩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목걸이와 팔찌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이 목걸이랑 팔찌는 마마카사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아몬즈에서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, 이번에 김나영님이 모델로 착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매력있는 액세서리더라고요. 보시면 이렇게 참이 두 개가 있는데, 이게 하나는 플라워 참이고 또 하나는 택이거든요. 미니 참잉 실버 목걸이 그리고 팔찌인데,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게 티셔츠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이나 다 잘 어울리고, 줄은 실버인데 참은 골드로 돼 있어서 골드랑 실버가 섞여있는 이 매력이 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사실 이 목걸이 하나만으로도 딱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여름에 약간 딱 붙는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, 캐주얼하게 연출하셔도 충분히 매력있는 그런 주얼리인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가 파르테즈에서 선택한 제품들을 소개를 드릴게요. 일단 가장 먼저 뱅글 팔찌인데요. 이거 뱅글 팔찌 제가 이거 받아보고 나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. 심플하면서도 반팔 티셔츠에 너무 잘 어울리고 일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착용을 했던 그런 팔찌입니다. 그냥 기본으로 딱 라운드 뱅글이라서 이렇게 착용하기도 간편하고 심플한데 딱 포인트 돼서 굉장히 예뻐요. 그리고 또 파르테즈에서 너무너무 예쁜 반지 두 가지도 같이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제가 이 세트로 진짜 많이 코디를 했어요. 거의 6월에는 이 세트로 계속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자주 착용을 했었는데, 이 반지는 꼬임이 있는 반지거든요.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호수 상관없이 착용하기 편하고, 이거 하나만 딱 착용하기에도 진짜 예뻐요. 그리고 제가 손가락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. 슬림한 편은 아닌데, 이런 스타일 반지는 두께를 조금 더 얇아 보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. 부담스럽지 않고 레이어드 해도 되고 하나만 착용해도 되고 어딜 착용해도 다 예쁜, 진짜 이거는 정말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제가 착용을 했던 반지가 이 제품이에요. 이런 달마시안 약간 메추리알 느낌도 나거든요. 메추리알 콕 박아놓은 그런 느낌인데, 이렇게 딱 레이어드 했을 때 진짜 매력적이고요.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살짝 심심한 것 같고, 좀 여러 개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 훨씬 더 예쁘다고 느껴졌던 그런 반지입니다. 처음 파르테즈 제품들을 착용을 해보는 거거든요. 보면 각인 같은 거나 마감 처리 같은 게 굉장히 깔끔하고요. 가격대가 있는 만큼 퀄리티가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추천하는 조합입니다. 그 다음은 이 반지 두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.
이 반지도 아몬즈 단독 상품이고요. 그랜마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광이랑 유광이 있거든요. 유광이랑 무광 디자인을 같이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야 이쁘다고 후기에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. 저는 약간 취향이 너무 여리여리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볼드하고 조금은 존재감 있는 그런 주얼리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드한 레이어들을 같이 딱 했을 때이 멋이 또 좋더라고요. 제 취향입니다. 저이 반지를 착용했을 때는 다른 주얼리는 같이 착용 안 해도 딱 하나만으로도 심플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. 생각보다 좀 볼드하면서 퀄리티 좋은 그런 링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오유 스튜디오에서 딱이 제품을 판매를 하길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.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추천드립니다. 구매하실 거면 같이 구매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다음은 또 조금 볼드한 목걸이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딱 보시기에도 줄부터가 알이 크고 참이 좀큰 편이에요. 하트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MME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. 딱 보자마자 볼드한 디자인이라서 티셔츠랑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잘 입는 티셔츠들이랑 같이 코디를 했거든요. 요거는 좀 루즈한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목걸이에요. MME라는 브랜드 약자가 마이 무드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번에 목걸이 하나를 선택을 해봤지만 좀 뭔가 계속 애정이 가는 브랜드라고 할까요? 계속 눈여겨보게 됐고 다른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목걸이입니다. 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길이를 50cm로 했거든요. 길이 50cm로 하면 조금 더 길게 내려오는 나는 전부 다 목걸이가 41cm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볼드한 거는 한 번쯤 좀긴 스타일로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좀 색다르고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 목걸이도 추천. 이번엔 사실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은 좀더 데일리한 목걸이 소개를 드릴 건데 나는 좀 너무 볼드한 건 부담스럽다.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목걸이는 이 자물쇠 목걸이입니다. 마르타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제품도 아몬즈 단독 상품이에요. 이건 체인이 조금 길쭉길쭉한 편이라서 약간 유니크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착용했을 때 굉장히 데일리한 편이라서 매일매일 착용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흰색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했을 때 상당히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잘 어울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 브랜드도 요즘에 좀 많이 보이던데 라라살라마라는 브랜드거든요. 요거는 팔찌인데요. 라라살라마 아몬드 팔찌입니다. 이것도 상당히 볼드한 디자인이고 깔끔하면서도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존재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전 약간 참이 포인트인 것도 좋지만 체인이 좀 독특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체인이 볼드하거나 체인의 모양이 다양한 걸 좋아하는데 딱요 제품이 저의 어떤 심플하면서도 골드한 그런 체인의 느낌이 나서 제 취향을 저격한 그런 팔찌입니다. 요거랑 목걸이도 같이 세트거든요. 이것도 데일리 목걸이로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 요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저는 가디건, 얇은 가디건이나 아니면 린넨 얇은 긴팔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. 심플하면서 프린팅 없는 그런 얇은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, 개인적으로. 그래서 나는 약간 체인이 독특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트로 추천을 드릴게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지 하나 더. 요거는 조슈아라는 브랜드의 엔젤링이고요. 이 제품은 사실 안에 저는 화이트를 선택했는데 큐빅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저는 핑크를 딱 하고 싶었는데 핑크가 약간 조슈아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? 근데 핑크를 하면은 데일리도 잘 착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데일리한 걸좀더 추구하는 편이라서 요거를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. 확실히 요건 큐빅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독특한데 유광인 듯 무광인 듯 하는 그런 소재라서 심플함에 조금 더 유니크함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반지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살짝 투머치 같긴 하지만 요런 뭔가 린넨 자켓, 여름 티셔츠 이런 제품들이랑 잘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봤어요.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요즘에 자주 끼고 나가고 손 정말 정말 잘 가는 그런 주얼리들입니다. 이번에 아몬즈랑 좋은 기회로 디자이너 편집샵 주얼리들을 함께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할인코드 우리끼리 꼭 입력하셔서 여러분들도 예쁜 주얼리들 겟하시길 바랄게요. 이번 여름 실버 주얼리들은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.
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